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정 멘토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빈입니다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아, 저 민테크. 민테크. 8,500원에 10%요. 8,500원에 10%요? 네. 자, 8,500원이면 이거 오래된 한 달? 뭐 한두 달? 두 달 된 것 같은데. 네, 한두 달 정도 되셨군요. 네네. 이거 근데요. 혹시 네네. 그, 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바닥을 막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솔직히. 제가 네. 이 총괄이 하면서 뉴스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냥 못 팔았거든요. 할까 막 그냥, 아, 나올까 하다가. 네. 그래서 이걸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. 전기차 화재 방지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요거 네, 이 종목을 네. 사신 거죠.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네.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해요. 근데 네네. 이제 미테크가 상장이 된 지가 얼마, 이제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. 그죠? 네네. 상장됐을 때 종목들은 항상 제가 이제 기준을 세워드리는데, 또 네네. 이제 저를 좀 알고 계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, 그죠? 평소에 좀 네네. 보고 계시고.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, 이 말씀드리면, 첫날에 거래가 가장 많아요, 보통. 이때부터 첫날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죠? 그리고 네네. 첫날봉의 고점과 저점을 항상 기준으로 잡아두셔야 돼요. 이거는. 네네. 그리고 저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요, 매수하면 안 돼요. 하락이 언제, 어디에 하락이 이제 저점이 나올지 모르거든요.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마 그 내용을 못 보셨을 거예요. 못 보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, 그럼 회사는 좋지 않습니까? 좋죠. 좋으니까 종목들이 상장되는 겁니다. 안 그래요? 네. 그죠? 네. 다 좋지만 어쨌든 초기의 반응이 일단 중요해요. 시장에서. 화재 방지 기술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좋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로만 좀 보시고 아래에서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7,000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쪽으로는 9,000원 위로 올라가면 팔고 나오세요. 뭐 길게 보실 필요 없어요. 아시겠죠? 어제 그 배터리 뉴스인가? 무슨 총괄 뉴스 나와가지고 네. 그거 할까 했는데 그 큰 뉴스가 네, 아닌가 봐요. 네, 그 뉴스가 있지만 이게 주가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. 네, 이거 어쨌든 네. 제가 볼 때 단기로만 9,0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